여 농산일뿐만이 아니라 자석농사도 아주 야물딱지게 잘 짓었다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가치떡인디요. 우리 아그들은 다 영어. 땅게. 나쁘고 우리 아그들은 하나 안 물고 생겼어 학교를. 다 썼다. 두께 연구소가 있고 이제 우리 큰아들은 학에서 딸애들 씻다 다 병원에. 그러고 이제 뭐 작은 딸 하나는 이제 놀아 저 놔주고 사는데 오리 키고. 아이 그런디 자석들이 다 지게 앞길이 먹고 용돈도 맛있어 보내온다면서 그 연세에 뭐든다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실까요? 예? 욕심. 부모 욕심. 요새는 도관약을 어떻게 칠게. 아그들 무슨 지장이 있을까면서. 평야 내 몸은 고단하더라도 내 자석들 건강 지켜줄 양석이다 생각하면 애나 이러는 거이 그러고 재미지시답니다. 좋지. 건강하지. 건강이 행복이요. 손지도 열둘이나 돼요. 아이 아구들이 건강하게 재밌게 춤추고 잡게. 아그들이 큰가 이제 나는 다 잡을게. 야 다 잡았지. 80, 90줄이 안 됐는데. 평상을 아낌없이 퍼주고도 더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그 마음. 어메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질기고도 보드라 온 그 인연의 힘을 만내보러 갑니다. 한 해 농사를 짓으면 3년을 묵는다게 해서 예로부터 옥주라 불렸다는 진도입니다. 옛 말 맞다나 무엇이든 푸지다든마 쑥도 겁나네요. 이 그나 요 많은 쑥을 언제 다 뜯으셨을게라. 아버지가 가서 전부 해가지고 오면은 집에서 따듬긴 하지요. 예, 들에 가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다 비가고 이렇게 따듬어서 좋은 창고에 저장 딱 해놓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떡을 많이 쓸 일 있으면 많이 하고. 올해로 94잡순 진도 양반인데요. 요 어르신이 대한민국 역사나 다름없으시답니다. 내가 징병 제1기생이요. 징병 제1기생. 당신은 6.25 참전 모르지? 6.25 때 전장한 거. 우리는 6.25 때 전장한 사람이야. 해군 25기. 6.25 때 우리가 해군에서도 전장해갖고 그 배가 62년도에 배가 62호 PF-62호가 그 이북놈들한테 맞아갖고 배가 선원들이 다 죽고 그랬어. 어찌게든 만낼 인연은 만낸다고. 당신한테는 엄니가 그런 연분이었던가? 전쟁 중에 말 그대로 천운이 따랐답니다. 자기 그 결혼식에 해군 상사가 있었어. 그래서도 집안 촌수로는 이제 영감님보다 낫지. 그래도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온 사람이 같이 배를 탔는데 올로 간 곳이 없으니까 찾아다니다가 저 밑창에 기관실 옆에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발로 툭툭 자갖고 눈뜬 게 일어나라 해갖고 데리고 저 위에 꼭대기 기관실로 올라갔어.
그랬는데 삼촌 뽑아서 불이 나갖고 6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렇게 살아났어. 그거 바로 기관실 옆에서 놓던 사람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천행이지 그것이. 그러게 부부로 만나서 어느새 70년 세월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오셨단디요. 간디, 두 분 성정이 딱 맞는 것은 아니라네요. 예, 안 맞은 게 맞춰서 살지.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했으면 나이 먹어갖고 이혼을 할 거요. 무엇을 할 거요. 그 동의하지, 맞춰서 살아야지. 지 아무리 정 좋은 부부세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70년 세월을 해로우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속담에 최고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최씨고 영감이 없는 오씨인데 오씨가 최씨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요. 처갓집 가서도 전부 형제간들 다 아버지 장인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러 가갖고도 제사 지내고 그러고 밤에 또 여기로 오재요. 그러니까 전부 식구들 모여서 재미나게 웃고 먹고 뭐도 많이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5분 내로 안 내려오면 나 혼자 간다 그러고 내려와 보러. 어찌 되었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저울에 줄을 잘 맞춰야 세상살이가 한짝으로 끼울들 안 한답니다. 나 앞으로 살면서 고집도 덜 부리고 이제 우리 아내 이제 뜻으로 맞춰서 살아야지. 앞으로도 그러고 수평을 잘 맞춰가면서 천생연분 해로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머리에다 우산 쓰신 거예요? 이게 햇빛 가득이란 나 지금 딱 두 번째 써보는데. 아따, 그 물건이요. 주인을 아주 찰떡으로 만났구만이라. 간디, 그 핑계로 일을 배로 오시게 생겼네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엄매가 맨 일만 시키더라. 그래갖고 하루 학교 가면 3일 학교 안 가고 일하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녀 때 서울도 못 가보고 진도 사람한테 결혼했지. 평상을 일로만 사르셨다면서도 우리 의신덕한테 일은 평야 노는 일이나 다름없는디요. 잘 논다고 돈가장 얹어준 게 더 신이 난답니다. 돈 벌어서 좋고 활기차서 좋고 이래서 좋고 나는 엄청 일이 재밌어요. 재밌다 그러 하거든요. 마음을 끼어 달려요. 마음에 행복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거기다가 요 밭도 인혁밭이 아니라 친구밭인디 지인도 없는 밭에서 열하고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네요. 친구가 농사를 처음 지어봐서 만들을 진짜 캐야 되는데 안 캐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오다가 오는 길에 캐주고 있어요. 늦음의 기사 지인 목포떡도 연락받고 단박질로 오시고 마이라. 그런데 두 분은 언제 어찌게 만난 친구 사이세요? 진도 읍에 나가다 보면은 저 오른쪽으로 사천이 그 뚝이 크게 있잖아. 거기가 옛날에 숨을 대기 전에는 진도 정리소라는 데 못 가서 가터 넘어서 옛날 큰 불악이 하나 있었어.
거기가 수몰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다 이주했지. 다 뿔뿔해졌지.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시골로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한 동네로 시집 와서 각 시대부터 가차게 살다가 애져서 건가 근 20년 만에 연락이 닿았는데도 엊그제 본 것맹이로 이물없더라네요. 애들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이놈은 연병한다고요. 마늘 심어갖고요. 우리 친구 고생시키고 라고 살아. 욕심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벌의 습관. 농사해갖고 해서 돈 대도 안 해. 놀리니 땅 놀리니 넘부끄럽게 하는 것이. 외로운 시절 한꺼에 버팀서 살아서 건가 그냥 두 말이 필요 없는 친구랍니다. 너만 있으면 돼. 나는 열 사람 다섯 사람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 의지가 되는데 열 사람 필요 없다고 믿은 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좋은 인연이라는 거이 별것 없답니다. 저 사람이 조금 거서간다 싶으면은 내 마음을 좁게 접어보면 암시랑도 않다네요. 변함이 없이 만약에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안 맞을 망정 마음을 맞추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하게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볼 수 있는 시간까지는 영원히 그만 안 변해야지. 그러나 두 분 앞으로도 두터운 우정 나눔서 재미지게 살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때를 요리 갈았어. 때를 요리 갈았는데 안 돋골래. 안 돋골래 이렇게 조금 물을 조금 내가 줄여 일단.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일 그만한다는 우리 어매들 다짐은 하나같이 보나마나 작심 3일이여요. 그나 멋이 마당에 겁나네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6이나 되어 아들 딸이 애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도 부모가 이제 났으니까 그걸 사랑하고 그랑께 이제 친구들이 다 벌어먹고 살고 너무나 잘 사는데 이제 보내지 말고 이제 젊어서 해서 많이 보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 마음으로 하고자 하고 자식들은 80을 훌쩍 넘어 시방가장도 손에서 일을 놓틀 못 오고 동동기림선 살았어도 팔자 타령 한번 해본 적도 없으시다네요. 시집전 난 안 했어도 이런 시동생들 나 온게요. 그 아들은 깨끗한 아들은 나 있으니까 내가 와서 저 국민학교 보내고 다 인력이 책임 있으니까 해야지라. 부모 대신으로 부모 대신으로 해야지. 누가 하고 또 형제간도 중한 줄 알고 다 놈하고도 입절음만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는 그런 것이 나는 옛날부터 나는 놈하고 죄 올려서 악도 안 부리고 쌈도 안 와보고 나는 그러고 살았어요. 놈들한테 소리 안 듣고 당하 당신 손으로 묶고 살았다는 순정은 엄해. 그 당당함이 널른 마음을 맺은 모양입니다. 재현이 돼야 짜대. 실상에 강주서 욕해 나와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 재혁이가 재현이 돼야 짜대. 그럼 우리 시어머니요. 우리 작은 어머니. 여기 할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성재요.
여분이 진도떡 중매 섰다는 작은 시험에 대시고 마이라. 까지 두 분이 원래 그러고 친한 동무사이셨담서요. 내가 처음에 여기로 왔어. 결혼을 요리했어. 그래갖고는 이제 야네 신랑 되느냐 우리 조카인데 어찌 좋아 그 사람이 야네 야네 신랑이. 그래서 내가 여기 아는 처녀라 나하고 친구였어 첫 번에는. 그래서 야를 해줬지. 조카 며느리하고 작은 시어매네 사이라도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가면서 평상 둘도 없는 벗으로 지내오셨답니다. 정말로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요. 자네가 좋게 내가 좋지. 그래서 이날까지 생긴 다툼 없이 살로 좋게 하고 사요. 밥만 인형집도 해먹었다 뿐이지. 날마다 같이 사요. 잠만 따로 자지. 서로한테 부족한 것은 보태주고 또 감싸주고 서로가 다른 것은 한나성 맞춰가면서 생전 입다툼 한 번을 안으셨다네요. 아니 남은 그렇게 맞을 줄 없지만은 또 맞춰서 또 살을 메고 그래야지라. 아니 남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마음이 꽉 맞고 그런다 그러지만 인력이 참고 서로 그러고 살게. 나도 똑같은 마음이지 저 사람하고. 안 어긋지고 서로 안 싸우고 조금 못하는 일 있어도 인력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부가 다 열 가지가 다 그 마음이라고 그러지라. 이심전심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참말로 따숩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인연이 우연으로 시작됐을지는 몰라도 평생 귀한 인연으로 남으려면은 이해도 노력도 필요하답니다. 좋은 인연 하나면은 이 세상 잘 살았다 싶으시다가는요.